다음으로 세 번째로 경기 펼칠 선수, 대한민국의 한정희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크게 팔을 내저으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힘이 넘칩니다. 네, 한정희 선수 항상 경쾌한 킥킹, 그리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리듬감을 가지고 등반을 펼치는 선수죠. 쇼맨십도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희 선수를 갖다가 더욱더 좋아하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클립 두 번째. 네, 한정희 선수도 앞선 두 선수가 실수를 했던 네 번째 퀵드로 다음 구간을 침착하게 잘 지나가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 구간을 맞이했을 때 한정희 선수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포. 네, 오버행의 첫 번째 홀드, 언더로 클링을 했고요. 다음 구간 이제 넘어갑니다. 네, 한정희 선수 킥킹이 아주 경쾌하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서 바라보는 모습 굉장히 아찔한데 지금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 각도는 이미 180도를 넘어선 상태예요. 네, 저 상태에서 버티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의 오른손 게스트 구간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정희 선수. 자, 한정희 선수. 네, 그렇죠. 네. 위쪽 아이스엑스 좀 길게 잡아줘. 그렇죠. 9시. 네, 한정희 선수 위치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좋습니다. 거예요. 네. 다음 양각 홀드. 예. 아, 좋아요. 네, 다섯 번째 클립까지 성공을 합니다. 한정희 선수. 아, 지금 세팅되어 있는 홀드 드릴을 보니까 그 양각 홀 티어 돌출이 되어 있는 홀드를 양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각 홀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양각일수록 또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예, 양각 홀드일수록 그 홀드를 갖다가 그립을 할 때 아이스엑스의 피크를 등반하는 진행 방향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등반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피크의 끝이 등반 진행과 등반 방향과 반대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지 아이스엑스를 손잡이 쪽을 들치더라도 피크의 끝이 홀드를 누르면서 몸을 지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 그 반대로 걸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 선수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렇죠.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지금 다운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지금 보입니다. 네, 좌측에 지금 원통 원통 바닥 부분에 언더홀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은 잡히지 않지만은 원통 좌측편에 홀드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좌측편에 있는 홀드가 굉장히 미세한 홀드라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정희 선수 왼손 아이스엑스로 원통을 진입을 했는데 저분에서 좀 이제 큰 동작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 한정희 선수. 다음 홀드가 지금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지금 홀이 있는 홀드인데 한정희 선수 정도의 리치라면은 다음 홀드까지 충분히 저 자리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몸을 띄우고. 네. 대단합니다. 바로 피겨보로. 언더로 바로 네, 대단합니다. 역시 한정희 선수네요. 네, 한정희 선수. 지금 저 자리에서 만약에 언더를 시도했는데 저 순간에 실패를 했다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역시 한정희 선수예요. 네, 과감합니다.
아, 키킹 좋고요. 네, 원형 구조물을 지나서 네, 클립에 네, 성공을 합니다. 네, 이번 대회의 루트를 총 지휘를 한 루트 총감독이 이탈리아의 아틸리오 씨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아틸리오 씨의 견해와 그리고 한국의 김종원 네, 루트 세터의 네, 견해가 아주 적절히 잘 배합이 되어 있는 루트인 것 같아요. 적절히 잘 배합이 됐는데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루트로 탄생을 했군요. 예, 선수들에게는 한마디로 지옥 같은 순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정희 선수 그래도 아주 힘차게 아직까지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등반 시간도 아직 여유 네,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4분, 예, 대략 한 4분 15초가량 네,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뭐 결코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오른손으로 예, 그렇죠. 자, 왼손 그렇죠. 바로 따라서 위에 홀드 체크를 한번 해줘야죠. 자, 차근차근 지금 경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펌핑을 좀 풀어주고요. 아, 한정희 선수에게도 만만치가 않죠. 아, 한정희 선수 보세요. 아, 대단합니다. 저 상황에서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 있어요, 한정희 네, 선수. 거의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사실 저렇게 호응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중들은 한정희 선수의 경기를 기다립니다, 항상. 네, 그렇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짜릿해지는 네, 아찔한 경기. 네, 한정희 선수. 네, 밑에서도 이제 예, 가자, 가자라는 응원이 네,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네, 바로 피겨포. 네, 네, 이제 8번째. 8번째 킥도로까지 네, 클립을 했어요. 이제 클립 예, 네, 앞으로 3번이 남았습니다. 한정희 선수. 아, 경기를 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네, 감동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홀드까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 선수. 네, 지금 9번째 킥도로 밑에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네, 꽤 많이 진출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한정희 그렇습니다. 선수. 네, 클립을 아, 네, 하나요. 지금 오른손으로 걸고 있는 홀드가 얼마만큼 미세하다는 것을 한정희 선수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클립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그렇죠. 클립을 하기 위해서 로프를 끌어당길 때도 전혀 미동도 없이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저기서 자칫 잘못하면 예,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예, 예, 컨트롤하면서 피크 끝이 전혀 흔들리지 네, 않도록 예, 미세한 컨트롤을 해주고 있고요. 아, 이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도 거기에서 또 왼손도 게스통이에요. 위험해요. 아, 한정희 선수. 한정희 선수 스스로도 지금 예, 네, 고함을 지르면서 본인에게 최면을 걸고 있어요. 아, 이 만만치 않은 홀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한정희 선수입니다. 다시 이 다운 클라이밍을 하게 되네요. 지금 홀드가 보였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각이져 있는 깎여 있는 홀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미끄러운 홀드인데 네, 굉장히 미끄러운 네, 홀드인데 저 상태에서는 지금 다음 왼쪽 트레바스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때 한 번에 왼손 바일이 걸리지 않으면 반동에 의해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아, 한정희 선수 본인도 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이제 1분이 채 안 남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정희 선수. 아, 네, 한 분 남았네요. 아, 하는데요. 오, 오른손. 아, 역시 오른손 아이스엑스를 걸고 네, 있었던 홀드가 네, 만만치는 않았네요. 아, 왼손 홀드가 양각이긴 했지만 네, 너무 아쉽네요. 네, 한정희 선수도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한정희 선수의 기록은 9.260이 되겠습니다. 네, 한정희 선수 본인의 등반에 어느 정도 예, 만족감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본인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왼손 양각 홀드 다음 킥도로까지는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준 한정희 선수입니다.